부른다. 네. 자, 작년에 출연을 한 번씩 다 하셨고요. 새롭게 1승에 도전하는 팀들 중에 세 팀을 먼저 만나 봤습니다. 네. 엄청 저렇게 모자란 시간인데 친구처럼.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정말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들었고요. 엄마 되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셔서. 네. 아, 자, 우리 보기 좋았습니다. 김수찬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최고의 가수가 어떻게 남진 쌤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가족이 부른다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솔직히 잘 부네요 또. 뭐 인간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 다...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현 씨 남진 선생 보고 계세요. 어 서울에 하실 수 네. 어떻게 어떻게든 되셨죠. 개인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세계적으로 최영만 씨. 예. 아니 그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수천 군이 나이가 20살이에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애늙은이라고. 자, 첫 번째 팀 출산의 여왕 팀입니다. 네, 이분들 팀 보니까 오늘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네, 미리 보는 칠순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갑순 여사님, 우리 부모님 전부 투잡을 했죠. 낮에는 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시고 저녁에는 전부 다 불침번 쓰고 자녀를 위해서 경비를 썼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길렀습니다. 요즘은 그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네, 나이 드신 이 할머니께서 손주를 키우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받아요.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온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 이거 맡겨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할머니께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머니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 전화 한 통이 보약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탤런트가 꿈이셨는데 더 훌륭한 할머님이 되셨으니까 뭐 꿈은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 참고로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엄마가 천장 도배하다가 그때 그때 떨어지지만 않았었던 상태가 좋았을 텐데. 자, 두 번째 내 생애 최고의 가수팀. 네, 이분들은 그 노래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한 존재를 사랑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삶의 아픔 또 애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 그런 노래였던 것 같고 저도 말이죠. 이 노래 한 편이 가슴에 꽂히기도 하죠? 예. 어떤 노총각이 결혼식에 갔다가 얼마나 마음이 신나네요. 그럴 때 들려오는 노래. 김수찬의 간다, 간다. 예? 그래, 내가 틀림없이 장가 간다,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팬이 뭐냐면, 이분들의 팬은 피터팬 같아요. 왜냐?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팬은 안 됩니다. 후라이팬. 예. 이런 팬들은 금방 더워졌다, 금방 식어지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남인수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모르는 게 없고 추억하고 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노래는 박경원 선생님의 노래를 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아마 제목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리를 찾아갔던 그 사람처럼 만리포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정화조 선생님 때문에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사의 여왕. 아, 우리 행사의 여왕님 남편분 어릴 때 참 특이한 거 많이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참 이상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불개미를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불개미 드세요? 그러면 이게 아픈 데를 콱콱 물어준대. 근데 생각 한 번만 해보세요. 이미 볶을 때 다 죽었는데 물긴 뭐가 물어. 네, 참 이상합니다. 취직하면 신발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들 좋은 신발 사줘봐야 장롱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행사의 여왕, 사랑의 여왕, 교육의 여왕님이십니다. 아까 보니까 방송 나오실 때 좀 뚱뚱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방송 경험이 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는 카메라 장비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왕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답입니다. 이지현 예. 아나운서 예. 카메라 장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맞춰봐! 유행가 신나는 노래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 퀴즈는 풀어야 제맛이지. 왜 그래요? 뭐예요? 진짜? 아, 요즘 이 노래가 또 이렇게 좋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흉내를 아~ 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말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께 먼저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씨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당연히 좀 전에 계속 성대모사 했다시피 남진 선생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깔 코이는 미술이 아름다워. 아, 어쩜 저렇게 20살이 기분 좋다. 소름끼쳐. 그를 좋아한 후에 배웠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특별히 남진 씨와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객관식인데요. 자, 문제 주십시오. 자, 이 노래 있죠? 남진 씨의 뭐 불행곡 닉과 함께입니다. 저때 당시 뮤직비디오는 참 저렇게 오랫동안 나왔네요. 님과 함께의 인기와 더불어서 그때 언제나 님과 함께란 영화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주연 배우가 바로 남진 씨였거든요. 자, 영화 속 남진 씨의 상대 여배우는 누구였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이 영화 속의 남진 씨의 상대 여배우 누구였을까요? 1번 김창수, 2번 강부자, 3번 문희, 4번 이미혜진, 5번 윤정희. 오, 저 동생이 필요해. 강남수 씨가 강남수 씨가 조금 빨랐어요. 지금 누구 흉내 내신 거예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강남정 씨. 네. 강남정 씨.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이 어깨랑 머리 쓰시는 게 많이 노셨던 것 같아요. 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희 씨. 문희 씨. 네. 어, 노래도 잘해. 좋습니다. 아닙니다. 자, 다른 분, 다른 분. 오빠 강남사. 오빠 강남사. 출산의 여왕의 이강순 네? 어머님께. 네. 자, 저 누구 흉내 내신 거죠? 흉내. 신신혜씨. 예.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몇 번 하셨어야 됐어요. 김창수. 김창수 몇 번? 1번 김창수. 예. 오. 이 작품을 기억을 하시나요?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창숙 씨와 함께한 언제나 님과 함께 1973년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네. 문제를 잘 풀어주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남진 씨와 관련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십시오. 자, 남진 씨의 서울 플레이보이란 노래입니다. 남진 씨에게 데뷔곡이래요. 남진 씨가 1965년 데뷔한 후에 한 음반사와 계약하면서 히트 가수로 거듭이 났는데 당시 계약금이 얼마였을까? 히트 가수로 거듭난 뒤에 계약금이 얼마였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요. 네, 힌트.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5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번 그렇지. 계산해보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50원, 2번 500원, 3번 5천원, 4번 5만원, 5번 50만원. 또 왜 난 이리 널? 왜 난 이리 널? 강남순 씨? 얼마쯤이었을까요? 4번 5만원입니다. 5만원! 야, 왜 난? 아니, 자, 우리 장영석 씨, 장영석 네. 분. 자, 강남스타일. 확실해요? 네. 몇 번? 3번. 3번! 3번! 바꿀 생각 있어요, 없어요? 5천원. 신발 바꿀 생각 없고. 네.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이 5천원이면 아까 자장면이 35원이라고 했으니까 약 142 그릇을 한 번에 사 먹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돈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특별히 남진 씨와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네. 자, 네 번째 1승 도전팀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